안녕하세요, 니코빈입니다. 새로운 가챠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시점인데 영상 녹화 기준 74일이 남았어요. 이번에 신규 영웅 하디가 나왔죠. 하디, 느낌상 아락 기름부자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요. 나라카 가챠 복귀가 상당히 매워요. 운이 좋으면 20에서 30회차 만에 나올 수도 있지만 전 지금까지 천장을 찍었습니다. 아, 요도임의 전설 코스튬은 한번 충전으로 뽑았네요. 이번에도 천장을 찍을까요? 하디 전설 코스튬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전설 부채 스킨을 노렸습니다. 남캐 전설 코스튬 관심 없어요. 12,000골드 충전하면 현재 환율 기준 12만원이 나와요. 33회를 돌릴 수 있는 금액인데요.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가 보통 새로운 가챠 오픈 전에 이벤트 및 시즌 패스에서 주는 게 10개가 조금 넘고요. 그건 이미 돌린 상태라서 영상을 보시면 현재까지 20회 돌렸다고 나와있죠. 하루하루 접속하며 한 개씩 휘장 상점에서 구매도 가능하고요. 며칠이 지난 시점이라서 현재 20회까지 돌린 상태에서 전설 부채 스킨 도전했습니다. 전설 코스튬 혹은 전설 무기 스킨 중 하나가 나오는 도박이죠. 만약 전설 코스튬이 나온다 그러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전 시즌에서 분명 10개 뽑으면 노랑도 하나씩 있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요. 다시 갑니다. 아직도 노랑이 안 나왔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이번에는 너무 심한데? 다시 갑니다. 와, 30회차 돌렸는데 보라만 나왔어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일단 골드가 증발됐고요. 1680골드가 남았죠? 4회 돌릴 수 있어요. 하나씩 돌렸는데 역시 안 나와요. 12,000골드 다시 충전합니다. 누적 54회차입니다. 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못 봤는데요. 은자평 헤어스타일이 나왔어요. 이건 일단 겁나 만족해요. 이쁘니까. 다시 갑니다. 와, 욕 나오네요. 이번에도 보라만 나와. 또 갑니다. 마타리 코스튬 시아노레 호선녀, 이게 나왔네요. 그다지 뭐 그냥 뭐 그래요. 천장 99% 갈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골드가 증발됐죠? 한 개씩 돌렸는데 역시나 안 나옵니다. 현재까지 누적 87회예요. 13회만 돌리면 100% 확정이죠. 12,000골드가 아니라 6,000골드 충전하면 천장을 보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 노란 게 두 개 보이는데 크로미 코스튬은 원했지만 테도 스킨이 나왔어요. 아니 이것도 중복이에요. 이번 가챠 완전 개 망했습니다. 이제 2회만 돌리면 전설 확정인데 99회차에 나오는 건가? 역시 아니고요. 마지막입니다. 100회차. 다행히도 부채 전설 스킨이 나왔어요. 이놈들 천장을 보게 만드네. 이번 가챠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네요. 크로미까지 얻으면 딱인데 살짝 충전이 마렵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드리자면 총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가챠 도전해보세요. 상당히 매워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상자 하나 깠는데 전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일단 천장을 보고 전설 무기를 뽑았어요. 매일매일 플레이하다 보면 상자를 한 개씩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깠는데 나온 거죠. 그런데 상자를 계속 주는 건 아니고 수량 한정이고요. 그 사이에 전설 나오면 게이드.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여의봉과 전설 비수 스킨.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이번에도 그럴지도. 천장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30만원 이상 생각하셔야 하며 운이 좋으면 12,000골드 충전 한 번에 전설 코스튬 혹은 전설 무기 스킨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번 시즌 전설 다 얻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다.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문제없는데 천장을 찍어서 뽑았는데 중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러면 멘탈 털리겠죠? 전설 하나에 만족하시던지 총알이 문제없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도전해보십시오. 오늘의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